여섯째 날 설교입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원수가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사라져야 원수 지간이 해결됩니다. 화목은 바랄 수도 없고 구원은 더더욱 바랄 수도 없는 것이 원수 지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대립과 전쟁 그리고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북한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원수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해결되는 관계일까요? 북한 사람 중엔 나의 어머니에 나의 아버지도 있고 우리 할머니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한쪽이라도 일본과 축구를 하면 일제히 북한이든 남한이든 서로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죽여야 하는 원수입니까? 정말 한쪽을 멸망시키면 한쪽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누구든 원수가 되면 모두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화목과 구원을 위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십니다. 약한 사람과 죄인은 죽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가진 자, 그 복음을 가진 자,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죽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죽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화목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은 정치도 권세도 외교도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의 권력은 자기가 살기 위해 상대를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복음이 악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으로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복음은 십자가형을 언도한 로마와 빌라도의 권력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군중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제국의 권력과 군중의 외침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와 대적에 대하여 죽고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를 죽인 자들에게 전면으로 향하여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 하나님이 보실 때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반목하고 대립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반목과 대립을 넘어 화목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길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의 아들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먼저 죽고 함께 일으켜 다시 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적을 친구로 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얼굴을 돌린 그 땅에 부활의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는 그리스도인이며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다리이며 생명의 다리로 분단을 넘어 하나로 이어갈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 의해 고난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백성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심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지 강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의 평화는 역사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